이 133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지혜시예요, 지혜시. 우리가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로 이 지체의 각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각자의 그 부분 부분대로 책임 할당량이 있습니다. 예배, 교회, 예배당에 모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몸,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주세요. 모두가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그 성도들이 그 지체들을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를 빛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됨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지체를 다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의 지체, 우리 전도사님들의 지체, 또 우리 집사님들의 지체, 선교사님들의 지체를 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한 자리에 앞으로 나리나리 갈수록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빚임받은 이 토기, 이 그릇이면은 하나님이 친히 쓰실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입술에 권세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됨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이 시를 하나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133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로서 부르심에 합당했을 때 주어질 이스라엘의 복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이 생생한 직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역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리는 시입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랬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 간의 우위를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빗대고 성질내고 저 심령 상하게 할 필요 없어. 제가 잠시 떨어져 있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안 보는 게 낫다. 그래 그게 바로 너와 나와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하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죄종들이 쌈박질 나잖아요. 전도사들끼리 쌈 나잖아요. 그 교회가 서질 못해 역사가 안 돼요. 또 가정 내에서 부부가 쌈하잖아요. 가정 내에도 집이 설 수가 없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싸움하고 분쟁하면 그 집은 절대 못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우리가 이 분쟁함이 싫으니까 야 잠깐 좀 떨어져 있자. 너 나가서 살아. 그래? 나는 그럼 집 얻어서 따로 좀 살고 잠시 이별, 잠시 분리돼서 살고 있다가 서로 간에 좋아지고 서로 간에 은혜가 되면 그때 만나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형제들 간의 동거함이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 그거를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눈을 저를 보세요. 보기 싫어도 저를 보세요. 그리고 귀를 크게 여세요. 허리 한번 펴봅시다. 허리 한번 펴. 아주 일단은 씩씩하게 들으셔야 돼요.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도 걸림돌이 많이 생겨요. 내가 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옆에서 푹푹 찔러대요. 그리고 자꾸 성질을 건드려요. 그럴 때 그 건드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아예 눈을 내리까세요. 눈을 까시고 어떻게 바닥으로 그냥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이 눈을 감을 때는 벌써 내가 참는 인내함이 들어가거든요. 절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벌써 차분하게. 그리고 머릿속은 어디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로 알았어. 왜? 내가 더 죽어야 되겠거든요. 내가 하나 죽으면은 모든 게 그냥 사랑과 우애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 오고 대적해 오는 자 왜? 그만큼 모자르니까 힘이 드니까 감사할 수 없는 믿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신앙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주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랬을 때 사랑이 움푹움푹 뛰어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뭐 때리고 치고받고 하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난다는데 마주치지 마세요. 그런데 우선은 그냥 사랑으로 오는 것은 마주치세요. 기뻐해서 오는 것은 마주치세요. 그러면 기뻐서 더 크게 올라갑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지파는 그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제각기 별개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이랬거든요. 별개의 관심사를 각자의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을 왕을 삼읍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모셔놓고 드디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장소, 그 장소는 바로 연합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연합의 중심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드리며 그 왕을 하나 중심으로 세워놓음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벌써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곳에는 벌써 거룩성을 띱니다. 경외합니다.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진정으로 드리게 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그러고 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요. 분냄하고 분노하고 뭐 전쟁하고 그럴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으로 알게 모르게 싹이 터서 삶 자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가족이 샘플이에요. 저희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살고자 세상으로 다 흐트러졌어요. 왜? 리더가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살기 바쁘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해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틈이 없었어요. 틈도 없고 그러한 여력도 못됐고 그러한 능력도 못됐고 각자 정말 이 세상에서 안 쓰러지고 살기가 바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만나니까 주 앞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한가족으로 뭉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는 자들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엄마 집에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기 시작을 한 게 어떻게 바뀌었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 중에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말씀뿐이 없었어요. 왜냐? 각자가 기둥들이 돼서 각자의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 뼈, 나만이 오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오라. 왜? 각자 그 험한 세상에서 헤쳐나와서 서 있거든요. 지금 서 있는데 정말로 내 방법이 오라. 내가 받은 고충이 내 고충인 내가 제일 많이 고충을 많이 받았어. 너가 나만큼 고충하러 서로들 이러다 보니까 자기만 알아줘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은 통에 왜?
길 큰 자는 아랫사람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하고 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했고 각자가 전부 다 서운과 섭섭이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너무도 살기가 힘든 그 아픔을 전부 다 토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빠다 한 번씩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배울 수 있는 말은 즉 각자의 경험담, 각자의 살아온 그 삶의 그 아픔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우치면서 매일매일을 기도하면서 서로들 기도를 해주면서 그동안에 만났던 그 집안이 밥만 먹고 헤어졌던 그 집안이 앉자마자 예배를 시작하여 헤어질 각자의 집으로 헤어질 때는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가족들로 변한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형제들 간에 동기 간에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으로 또 예배가 시작함으로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씀으로 내 안의 삶을 정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의 이 하나됨의 축복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아래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되느냐 또 거룩한 또 그 기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또 알고 알아야 되겠잖아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그의 옷깃까지 내림.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또 수염 곧 그 아론의 수염이 이만했던가 보죠. 아마 수염 한번 길러보세요. 우리 송장로님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고 이랬거든요. 흠뻑 젖어버린 거예요. 이 기름이 이 거룩하게 또 구별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그냥 뭐 막 갖다 쓰는 콩기름 막 이런 기름 아니에요. 콩기름 아니에요. 거룩한 기름 막 향유 냄새가 나 그 소스에 그 기름 쓰는 거 보면 이태리의 그 기름이 아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리브유 기름이라 그러죠. 그 기름 아주 그냥 그거보다 더 좋은 기름이겠죠. 헉, 기름 붐의 역사.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졌을 때 그 얼굴을 완전히 덮었단 말이에요. 옷깃과 외투까지 다 덮었어요. 이러한 보혈의 그 한번 그 기름 부음의 역사 한번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름 부음과 같은 역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가 있어요. 모든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기도 흉악의 결박을 푸는 그러한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3일 금식들을 대부분 기초로 해요. 1일 금식이나 1일 금식도 마찬가지고 3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3일 금식을 온전히 하시고 보식대가 중요합니다. 보식대 동치미 국물 위장 다 버려요. 3일 동안 위를 안 움직여놨기 때문에 위는 연약해져 있어요. 위 벽이 아주 부드럽고 세밀합니다. 근데 그곳에 음식을 막 넣으면 다 다쳐요. 위가 움직이지도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위가 굳어있겠습니까. 들어가 봐야 물만 들어갔을 테고 뭐 물을 뭐 음식이라고 막 진이겼을까요? 그대로예요. 물 그대로. 그래서 동치미 국물이 숙성된 동치미 국물이 위장, 장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식을 끝나고 나면 이 동치미 국물을 숙성된 국물을 쭉 한 대접을 들이켜요. 그러면 장에 묻어있던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장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청소를 싹 숙변으로 다 해줍니다.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럼 위가 깨끗해져요. 그때 흰 죽을 써서 3일 동안 금식한 만큼 그 날짜만큼 동치미와 죽을 드셔야 됩니다. 하얀 죽으로. 그래서 위를 다스려 놓으셔야 위병이 안 생겨요. 나중에 가면 위에 물이 생겨가지고 그 무리가 오면은 뭐 먹고 싶, 뭘 무지 먹고 싶죠. 3일 동안 뭐 과일도 먹고 싶고 땅콩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말도 못하거든요. 매운 것도 먹고 싶고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저도 보식을 여태까지 그 금식을 많이 했는데도 보식을 딱 한 번뿐이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보식을 3일 금식에 3일 죽과 3일 동치미 이렇게 해보기는 딱 한 번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이 주님 앞에 크나큰 이 체험에 감동을 받았냐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보식하면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기도합니다. 보식 때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보혈에 그 뜨거움이 그냥 푹 적셔져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아 이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보식 때 뜨거워지면서 누가 나한테 머리 끝서부터 막 쫙 부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 주님 제가 그때 이러한 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수염, 옷깃 모든 외투까지 쭉 내려붙는 이 역사 이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그때 느끼십니다. 여러분 금식하시죠? 한 번씩 제대로 된 보식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식을 그냥 허투루 허피 여기지 마세요. 보식 때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또 자만하고 그동안 금식하면서 해왔던 그 기도의 영역이 내가 한번 했으니까 다 됐어 영원히 다 될 거야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은 금식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금식의 사인이 와요. 나만이 아는 사인이 옵니다. 그때 금식을 가차하지 말고 해주시면은 영적인 축복 주님이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와 같이 아론에게 부으셨던 이 아론에게 부으셨던 기름 정말 보배로운 이 기름 이 기름은 흉악의 결박까지 풉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마음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다면은 사랑을 바친다면은 그 경건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향하여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일찍이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부으셨던 기쁨의 기름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 우리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으셔야죠? 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갖다 부으신 제자들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인데 받아야죠.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 무리가 돼선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제자 되세요. 어차피 무리와 제자들은 같은 곳에 따라갔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어느 곳에 따라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따르는 제자들이 되셔야죠. 그 뒤에 이제 쫓아가는 설렁설렁하는 그 무리들 되시겠어요? 기왕이면 제자들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거룩한 기름으로 그 구별함을 입을 때까지 아들들 그 입을 때까지 그분들을 사용 안 하셨어요. 입을 때까지는 그 거룩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들과 아론들이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이 완벽치 않았기 때문에 사용치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허락질 않으신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전부 다 예배를 드리며 그 거룩함으로 나의 경배함을 드린다 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 거룩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심령을 온전한 심령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의 가치 그 아무런 가치 없는 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요. 기왕이면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 2절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각 사람의 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아주 적셔놓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의 밭을 부드럽고 아주 적셔놓고 다 갈고 나요. 후집어 놔요. 바로 이때
복음의 씨앗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크게 그냥 막 이 숲을 이루도록 자라난 그 열매로 맺게 됩니다. 나의 밭을 나의 마음의 밭을 무엇으로 다져놔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밭을 아주 갈고 놓으세요. 그랬을 때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와 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 문드러져서 그곳에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 결국은 나무가 서서 그곳에 깃들는,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는 그러한 정원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름으로 또 유익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사랑을 오늘의 이 시편 133편은 이슬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 이슬, 아침의 영롱한 이슬, 또 구슬방울이 들판 가득히 맺히는 그 이슬, 그 향하는 곳곳처럼 풍성한 여호와의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 이슬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 양윤희의 노래도 있네요. 아침 이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가 피곤하고 밤에 또 일하고 그 분 아주 그냥 적적하고 열 끓는 뜨거운 대낮에 그 식혀지지 않는 그 일하는 그 몸, 우리의 그 열정, 이런 그 인간의 또 육의 욕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육의 욕망, 이런 뜨거운 것을 또 누가 또 식혀줄까요? 그거는 또 밤이슬입니다. 저녁이슬. 그래도 밤이슬, 밤이슬 담 넘는 밤이슬이 아니고 또 찾는 참이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들을 해요. 이 이슬의 맛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영원히 나하고 같이 형제가 동감으로 이 참이슬 속에 아주 참된 이슬입니다. 참이슬이 아닙니다. 참된 이슬 속에 같이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생생한 이 지귀와 이 기름으로 부은가 같이 있자. 너희들이 메마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이슬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입술을 축여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님 품을 떠나 술 주자를 찾아당기며 헤매는 자들, 헤매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 정말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이 사랑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도 눈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 모르는 그 영혼들 이끌어 주세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야, 예수를 알아야 살아. 그리스도 앞으로 좀 나와보자. 그분 멋지다. 이렇게라도 좀 손잡고 데리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헐몬은 지극히 평범하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을 얘기해요. 우리 헐몬이란 말 모르잖아요. 헐몬이 평범한 산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온의 산들에 이랬죠. 시온은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랬잖아요. 시온산.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을 뜻해요. 형제 같은 이 사랑은 이 인간 사회의 아름다움과 유익하기 때문에 이 시온산, 성도들의 사회를 얘기를 해요. 시온산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는 뜻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형제가 같이 하나 되는 그 사랑을 벌써 우리가 형제 이러면 헐몬의 그 이슬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이 거룩한 산으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증거하며 그 이슬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곳이 되어 우리가 하나됨의 축복을 맞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즉 그 몸된 하나님의 지체 각 부분들이십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녀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다니는 내가 발걸음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름 부음의 역사로 다니면서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 빛으로 바뀌는 자, 빛의 사자들의 몫을 다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큰 축복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얻은 사람들로서 정말 사랑을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입술에 입술로 오늘은 이 사랑이 나온지 사랑을 아마 우리가 사랑을 서로서로 해가면서 받아야 될 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사랑을 강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매일 해주세요. 또 형제지간에도 매일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어떤 사랑? 내 개인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가서 망가질 수가 많아요. 무너질 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크리스찬들의 입술이 항상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려나온 성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본문 말씀 다 함께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축복 곧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거하면은 즉 그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벌써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에 이 거하는 자들은 곧 영생이다 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이런 자들,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있는 자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쁨 없으십니까? 뭡니까? 뭐지? 뭐지?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눈 크게 떠보세요. 이야, 영생입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다 끝나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아, 죽으면 끝이야. 귀찮으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소리 무지했었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죽으면 끝나고 다 끝났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허락질 않으셨어요. 영원히 살아요. 육은 지금 끝나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죽어서 죽게 돼 있어서 육은 끝나지만 영생을 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생을 하기 때문에 이 크나큰 축복 속에 사는 자들이 비리비리 걸어서 되겠습니까? 씩씩하게 어깨를 잡히고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역사를 해 주신다. 바로 왜? 나한테 축복을 주셨으니까. 사랑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 어떤 축복? 영생이다 하셨으니까. 영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빨리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 자들을 척척척척 다리를 끌어서 예배당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옮겨야 될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도래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의 용사들, 주의 병사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산돌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산돌교회에 앉아서 매일을 기도하고 매일을 보아도 매일이 기쁩니다. 매일이 힘이 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왜? 주변주변이 지금 주변을 다 둘러봐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그런
멤버 음악도 좀 멋지게 다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팀들이 다 만들어주고 언제나 주님 나라 용사들로 그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캐릭터 크게 달란트를 달랜트 영화배우 아니면은 또 그자들이 사업가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자들 캐릭터들을 하나님이 다 쓰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포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들은 흘러가는 물들이 되셔서 큰 바다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능력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내 능력 갖고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서 우리를 죄사함으로서 죄사함에서 구해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불러가며 있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 그 앞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단단해지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도 이 133편 시편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시온에 올려드리는 이 영광,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됨의 축복을 얼마나 간구하며 주의 백성 위에 그 맡긴 양떼들을 그 피조물들을 모두 주님 보내신 양떼들과 모두 모여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장소 이곳이 이 순간 이 시간을 여러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내가 형제가 하나 됨으로 너희가 나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하며 예배하길 원하며 동거함과 같이 흐트러지지 말고 뭉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팀 이름도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따로 또 같이. 어? 따로 또 같이. 은혜됩니다. 기대됩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각자의 예배 시간을 흐트러 따로 다 가지만 어차피 우리는 또 같이 뭉치며 같이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도래하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도래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다다르심으로 우리가 이 앞에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또 한 번 기름 부음의 역사와 함께 하나됨의 역사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